고속도로와 건물을 제작할 때 필요한 시멘트나 골재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DJI 독투와 드론을 활용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채석장에서 모든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암석들을 폭파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큰 암석들을 작게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 컨베이어 시스템을 거쳐서 시멘트나 골재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러한 작업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항상 각각의 단계에서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생산해야 하는 양과 예산에 비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죠. 전에는 재고 파악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여 암석 더미 위를 사람들이 직접 이동하며 파악을 했는데 이 작업은 시간은 물론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드론은 재고 파악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DJI 독투와 M3D 드론 기체를 활용하여 비행하며 많은 양의 사진을 찍은 후에 프로그램으로 처리해서 측정 항목들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면 월별로 데이터를 비교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재고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드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채석장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석을 폭파하여 부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폭파 후에 해당 지역을 검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람 대신 드론을 투입하여 해당 지역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환경에 아주 유용하죠. 또한 현장에 없더라도 사무실에서 드론을 활용한 재고 파악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드론을 사용하게 된다면 배터리는 물론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DJI 독투를 활용하여 더 자주 그리고 더 편리하게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원한다면 매일 비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처리인데요. SD카드에 용량이 꽉 차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DJI 독투를 사용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집에서도 원격으로 장비를 확인하여 문제를 처리할 수 있죠. 이제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할 일들을 드론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오늘은 이렇게 DJI 독투와 M3D 드론을 활용한 재고 관리와 위험 지역을 사람 대신 확인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채석장의 유지보수 담당자는 DJI의 기술 발전에 감동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작업의 효율과 그리고 안전을 위해 DJI 독투와 M3D 드론을 활용해 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